이 작품은 1989년대 두 개의 기둥 속에서 끼어가지고 고뇌하는 인간성을 뼈로 이렇게 인체화시켜서 고뇌하는 인간성을 두 개의 기둥의 사이에 끼어서 고뇌하는 인간성을 화강석으로 이렇게 만든 작품인데 파손돼가지고 개들이 그냥 뛰어다니면서 넘어뜨려서 파손됐어요. 범인은 바로 여기 있네요. 써니, 너가 그랬지? 응? 써니야. 범인이. 이리와, 범인. 이쪽 와. 아이고, 같이 놀자고 그래. 놀자고. 써니야. 아, 속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요걸 확대시켜서 이 작품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원본은 또 치매 걸린 또 시어머니께서 깨버렸어요. 원본을 깨버려가 석고 작품 원본이 있었는데 그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1년 내가 모시고 있었는데 그냥 깨버려서 이건 양재동 꽃시장에서 이렇게 그때 상당히 고가로 산, 그, 소나무인데, 이제 이발시켜야 돼요. 해년마다 이발시키는데, 오늘은 이발을 못 시켰어요. 이게 한 10년도 넘었어요. 한 5년 가까이 되나 봐요. 해년마다 이걸 잘라주고, 이걸 소나무 차를 만들어서, 그 소나무 차가 설탕에 지으면 참, 꿀하고 설탕에 지으면 맛있어요. 향기롭고. 솔잎차를 새순 나온 것은 약을 안 치니까 솔잎차를 담으면 좋아요. 이렇게 장미 밑에는 이렇게 미나리가 자라고 있네. 그리고 또 이건 노란 장미예요. 노란 장미가 머물러 있네요. 나는 흔한 막 빨간 장미 이런 것은 별로 빨강색이라도 좀 특별한 걸 좋아하고 이 꽃을 고르는데 굉장히 좀 그런 꽃을 고르는데 굉장히 신경이 많이 써요. 함부로 아무거나 고르지 않아요. 그래서 노랑하고 핑크하고 섞여진 장미예요. 이거 양재동 꽃시장에서 이건 빨간색이 또 완전 레드가 아니고 약간 주황빛과 핑크빛하고 섞여진 굉장히 조심스러운 빛깔이죠. 저건 노란 것은 약간 섞여지는 색깔이고 이 소나무는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나무인데 굉장히 멋지게 잘 잘려져 있던 건데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제 조각이 어울려서 정원을 이루죠. 이건 이게 올리브 나무예요. 많이 컸어요. 작년에는 많이 열렸는데 올해도 많이 열겠죠. 올리브 나무가 투구로 이건 비파가 많이 열렸죠. 벵갈 고무나무도 이거 서울서 가져온 나무인데 많이 늙었어요. 실내 천장이 낮다 보니까 농가주택이 이렇게 다 잘라요. 서울집은 천장이 높아서 이거 자를 필요가 없었는데 이 수국도 서울서 조그만 화분에 키웠던 걸 여기 땅에다 심어 놓으니까 엄청 번졌어요. 엄청 번졌죠. 산수유 나무도 엄청 컸어요, 이게. 이건 유자나무. 개가 물어 뜯어가지고 이 화분이 큰 대형 화분들을 다
이건 이제 단석류 나물. 이건 천산나팔꽃. 천산나팔꽃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요. 천산나팔꽃. 블루베리. 이건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가 엄청 크죠? 올해는 작년부터 사과가 별로 안 좋아요, 사과는. 여기는 미나리, 연못, 조그만 연못에 미나리가 있죠. 그리고 이게, 예. 아이고, 벌써, 올해는 또 포도는 잘 열리네요. 저쪽 담벼락으로 포도가 잘, 뭐 몇 바구니씩 따는데, 이건 화분에 조그맣게 심어진 나무인데도 포도가 조랑조랑 열렸어요. 포도가 좋네요. 올해 포도 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송이가 탐스럽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체리 나무도 체리가 안 열렸어요, 요새. 볼도 없고. 이건 케일 나무야. 케일 꽃도 이쁘죠? 케일, 이것은 케일 꽃이고. 이건 다래예요, 다래. 아, 다리가 많이 열렸어요. 얘는요, 얘는 허스키라고 별로 이렇게 말라를 뒷마당에 두고 얘는 앞마당으로 데려왔는데, 야, 허스키야, 이리와. 말라고 들리죠? 얘가 써니를 좋아하는데 써니한테 물릴 뻔했어요. 이거 앞놈인데, 써니를 좋아하는데 써니는 얘를 싫어해요. 교미시켜서 새끼를 낳으려고 했더니 써니가 싫어해서 얘 혼자 짝사랑해요. 얘가 밭에 있는 부추를 조금 필요할 때마다 잘라먹게 집 안에다가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놨더니 이게 계란에 계란 후라이나 풀어서 부칠 때 이거 좀 잘라서 넣으면 맛있어요. 저기 천산나팔꽃, 사방이 천산나팔꽃. 아, 이게 벵갈 고무나무도 여러 개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벵갈 고무나무가 많아요. 크, 엄청 아까 거기도 벵갈 고무나무. 아, 유자나무가 올해는 상태가 안 좋네요. 네. 유자가 많이 죽었나 봐, 얼어서. 이건 내가 양재동 꽃시장에서 이게 공짜로 얻어왔는데 이렇게 내가 전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키웠어요. 내 작품이에요. 아, 내 작품.